아침 햇살이 눈부신 아름다운 날이었어요. 토마스의 파란색이 햇빛을 받아 반짝반짝 빛났죠. 토마스는 앤이랑 클라라벨이랑 즐거운 마음으로 길을 달렸어요. 토마스는 자신의 모습이 자랑스러웠어요. 토마스 안녕? 너 참 멋있어 보인다. 그래, 내가 봐도 난 정말 멋있어. 기관차 색으론 파란색이 역시 제일이야. 그래, 난 지금 내 몸색인 갈색이 더 좋은데. 난 지금까지 늘 초록색이었는데 다른 색으로 바꾸고 싶은 적은 한 번도 없었어. 흥! 너희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일을 정말 잘하는 기관차는 다 파란색이야. 그건 아마 누구나 다 알걸? 허시와 토비는 말없이 웃었어요. 나중에 토마스가 쉬고 있는데 허시가 들어왔어요. 화물차에 석탄을 받아가려고 온 거였죠. 토마스가 우쭐대면서 말했어요. 허시 조심해. 화물차들은 짓궂은 장난을 잘하니까. 화물차들은 서로 먼저 석탄을 받으려고 아우성이었어요. 옆에 있던 토마스는 여전히 이러쿵저러쿵 잘난 척을 했죠. 마지막 화물차에 석탄이 쏟아지는 순간 토마스가 소리쳤어요. 도와줘! 숨이 막힐 것 같아! 나 좀 빨리 꺼내줘! 허시는 걱정이 되면서도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토마스가 자랑스러워하던 멋진 파란색이 석탄 먼지로 까맣게 됐거든요. 토마스, 지금 네 모습은 별로 멋있어 보이지 않는다. 너무너무 지저분해 보여. 난 지저분하지 않아. 내가 일부러 날 골탕 먹인 거지. 빨리 꺼내달란 말이야. 토마스는 씻는데 너무 오래 걸려서 다음 열차를 끌 수조차 없었어요. 그래서 토비가 애니와 클라라벨을 끌게 됐죠. 애니와 클라라벨은 토마스가 불쌍하고 안쓰럽고 또 걱정됐어요. 토마스는 그날 밤까지 화가 풀리지 않았어요. 토비는 재밌어 했지만 퍼시 역시 화가 나 있었죠. 토마스가 석탄 세례 받은 걸 퍼시 탓으로 돌린 게 화가 난 거예요. 토마스 같은 파란 기관차가 멋진 기관차라고? 흥! 소도섬 기관차들 망신을 혼자 다 시키면서. 다음날 토마스는 기분이 좀 나아졌어요. 하지만 퍼시는 화물차들을 끄느라 애를 먹고 있었죠. 화물차들이 무거워서 보통 힘든 게 아니었거든요. 퍼시, 물을 마시면 기운이 날 거다. 기관사가 말했어요. 퍼시는 기관사 말대로 물을 마시려고 선로 한켠에 있는 물탱크로 향했어요. 그런데 멈춰지지가 않지 뭐예요? 가로막대도 퍼시를 막아주진 못했어요. 아! 도와주세요! 가로막대는 부러지고 퍼시는 석탄 속으로 빠졌어요. 막 떠날 준비를 하던 토마스는 모든 광경을 보게 됐죠. 토마스는 퍼시도 이제 석탄 속에 빠진 기분을 알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날 밤 토마스와 퍼시는 화해를 했어요. 토마스, 내가 널 골탕 먹이려고 일부러 석탄을 뒤집어 쓰게 한 건 아니었어. 너도 알지? 알지, 토마스? 아, 그래, 알아, 퍼시. 내가 잘난 척 했던 건 미안해. 퍼시, 네 초록색도 이제 다시 깨끗해졌구나. 앞으로는 우리 둘 다 석탄을 좀 더 조심하자.